네, 놓치기 아까운 공채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공채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국내 최초 그리고 최대 민간 발전사입니다. 어떤 기업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월드베스트 그린 에너지 컴퍼니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포스코 에너지의 소식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한 기업 소개해드리자면요. 1969년에 설립이 됐고요.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발전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포브스 코리아 친환경 부문 최고 경영자 대상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이런 포스코 에너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글로벌 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를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소통을 할 줄 아는 인재. 세 번째는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녹색 창조를 선도하는 인재. 이렇게 세 가지 인재상을 꼽고 있으니까요.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이 인재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스코 에너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용 정보 알아보죠. 2014년 이 포스코 에너지 고졸 초대졸 인턴 사원 모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 살펴볼 텐데요. 인턴 사원 말씀드린 대로 근무하시게 되겠고 인턴 근무 후에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인턴 사원 이외에 신입 공개 채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모집 분야 알아봅니다. 연료전지사업본부 그리고 발전사업본부 이렇게 두 개 본부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은 근무지역 체크해보죠. 연료전지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근무하시게 되겠고요. 발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 광양에서 근무가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집 분야별 직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연료전지 생산 부분은요. 연료전지 셀 생산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야 살펴보죠. 바로 발전사업본부인데요. 발전사업본부는 인천발전소와 그리고 다른 포항광양발전소로 나뉘겠습니다. 인천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와 설비 관리를 맡게 되고요. LNG 복합화력발전소, 그러니까 개장과 전기기계를 포함한 설비 정비 및 진단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발전소의 정비 설비 관리 분야는요. 부생가스 발전소 설비 정비와 진단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겠네요. 네, 다음은요. 이 지원 자격 모집 분야별로 체크해 볼 텐데요. 연료 전지 생산 본부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나 전기, 화공 전공자, 그리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나 전기 전공자로 지원받고 있고요. 또 관련 자격증 갖고 계시다면 역시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공통적인 지원 자격 체크해보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지원받고 있고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우대하고 있고요. 또 공인 영어 성적을 제출하신다면 영어 우수자 우대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네, 계속해서 전형 절차 알아봅니다. 1차 서류 전형 진행되겠고요. 2차는 면접 전형입니다. 다음은 인턴 근무하시게 되겠는데요. 인턴 근무 이후에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입사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기타 알아주실 사항은요. 인턴 사원 지원자는 입사 시에 타회사 근무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또 지원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전형 단계별로 합격자는 홈페이지와 개인별 이메일 통해서 발표가 되니까요. 자기소개서 작성하시거나 이력서 작성하실 때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접수 방법입니다. 온라인 입사 지원을 역시나 받고 있는데요. 포스코 에너지의 채용 사이트,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채용 사이트죠. go.recruit.posco.net을 통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10월 27일 월요일부터 공고가 시작이 됐고요. 마감 일자가 11월 10일 월요일 밤 11시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좀 남아있으니까요. 천천히 작성해 보시면 좋겠고요. 채용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요. 이메일 주소 보고 계시죠? pp_recruit@poscoenergy.com 통해서 이메일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주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포스코 에너지의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금턴이라고 불리는 인턴의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고졸과 초대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구분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공채 전해드렸습니다.
취업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채용 정보를 골라야 하지? 취업 포털? 생활 정보지? 기업 홈페이지? 채용 설명회? 아, 헷갈려. 실시간으로 마음껏 골라라. 중장년 여성 우대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까지 계층별 종류별 채용 정보 여기 다 있네. 내 마음대로 고르는 채용 정보 채용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